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참 민감한 부분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중고나라 아니면 뭐 당근마켓 같은 거 이용하실 때참 불편하시죠? 중고시세 어떻게 형성되는지 잘 모르겠죠? 중고 어떻게 사야 잘살수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요거에 대해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3000 시리즈 나온다고 2000 시리즈 중고로 파시는 분도 많고, 시스템을 교체한다고 뭐 통째로 파시는 분도 꽤나 있습니다. 또그 나오는 매물을 보니까 꿀매물인 것 같아서 사고 싶어서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중고업자가 아니라서 명확한 제가 기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거는 꾸준히 매일매일 봐줘야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사야 중고를 크게 비싸지 않게 괜찮은 제품 살수 있는지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사실 이번 영상은 비춰도 꽤나 찍힐 것 같네요. 업자분들은 분명히 싫어할 내용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주의 깊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첫 번째 내용부터 봅시다. 중고를 사실 때 시세 확인은 비교적 업자가 적은 사이트를 이용하라. 이거 당연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중고나라 당근마켓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중고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중고나라 네이버 들어가서 찍어서 보면은 내가 뭔가 사고 싶어서 검색을 해요. 2080 Ti 뭐 i5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그러면은 여기 작성자 어떻게 돼 있습니까? CNA 시스템, 웰컴 컴퓨터, 그린 PC, 다사요 이사, 아이즈컴 이런 식으로 딱 봐도 중고마켓. 그러니까 중고를 전문적으로 파는 업자의 글만 쭉 올라옵니다. 일반인 글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맞죠? 실제로 일반인 것 같아서 눌러봐도 실제 일반인이 아니라 일반인인 것처럼 연기하는 업자일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저는 중고나라나 그 당근마켓에서 여러분이 이제 매물을 보는 거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시세 보기 위해서. 시세는 어떤 사이트 보면 좋냐면은 쿨앤조이, 플레이웨어즈, 퀘이사존 정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쿨앤조이는 그러면은 업자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쿨앤조이에도 분명히 업자가 있습니다. 근데 쿨앤조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엄격한 그 회원 그 판매글 적을 때 엄격한 규정을 두기 때문에 회원 게시판 규정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여기서 뭐 하나만 어겨도 글 잘리거든요. 글 잘리고 아니면은 글을 아예 못 적게 됩니다. 이게 쿨앤조이만 그런 게 아니라 퀘이사존하고 플레이웨어즈도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는 비교적 업자가 적은 편입니다. 시세가 좀더 명확하게 나와요. 너무 비싸게 올리거나 너무 싸게 올리면 입대시는 분은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물론 규정상 그거 원래 입못 대게 돼 있는데 눈치가 보여서 그러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제가 2070 슈퍼 현재 시점에서 시세는 좀 괜찮은 제품 한 50만 원 정도고, 좀 구린 제품 45만 정도에 사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검색해보면은 그 가격대 제품이 나와요. 보이시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 사이트쯤 되면은 너무 이상한 매물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확인할 때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살 때는 다양한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살 때는 당근마켓 봐도 되고, 중고나라 봐도 되겠죠? 분명히 내가 필요한 부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그래픽 카드 내가 확인했어. 방금 전에 45만 원 그랬지. 여기 램뭐 중고가 6만 원, 거기에 CPU 중고가 25만 원, 이런 식으로 쭉쭉 치면은 대충 예산 안에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단일 제품이든 본체든 저걸로 시세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꿀매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 시세보다 대충 한 10%, 15%, 만인이 20% 저렴한 매물이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꿀매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은 비교적 명확하게 여러분이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중고를 살때 샵다나와 가격 기준을 올려서 아주 비싼 제품인 것처럼 포장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 판매 기준이 샵다나 기준인 거 아시죠? 그래서 사실 견적 내줄 때 이거 찍어서 견적 내준 경우 많아요. 이 기준 찍어서.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 무슨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사게 되면은 딱 그거예요. 세액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 사신 분은 분명히 현금인수증을 뗐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나 해서 세액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줄였을 거예요. 그 혜택은 자기가 봤을 겁니다.
근데 중고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세액 부분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최초에 사는 사람이 혜택을 봤으니까. 나머지 사람 뭐예요? 개인간 개인간 거래니까 세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냥 내 생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세액 부분 빼고 봐야지. 그건 무슨 얘기다? 현금 최적화 기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샵다나 가격은 일반적으로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고, 이 현금 최적화 있잖아요. 그냥 다 나와 가격. 이 가격 기준은 진짜 말 그대로 현금으로 세금에 대한 증빙서를 받지 않고 최대한 싸게 살 수 있을 때 가격이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업체들 좀 있어요. 이 가격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총 합쳤는 가격을 생각하고 그 비교해서 얼마 더 싸다 봐야지. 아, 이걸로 눈속임 아닌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8700 있죠. 8700이 한참 싸게 팔릴 때는 38만원? 뭐 그 정도 할 때가 있었어요. 38만원. 근데 이게 품절돼가지고 50만원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50만원이면 그냥 찍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단종되거나 품절돼서 가격이 엄청나게 이상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당장에도 3600을 찍어보면은 36만원 돼있죠. 이거 얼마 했었어요? 이거 22만원 했었잖아. 22만원, 23만원. 근데 일부러 이걸 딱 찍어놓는 거야. 찍어놓고 자기는 막 36만원에 산 것처럼 얘기하고 견적을, 총견적을 뻥튀기를 하는 거지. 그럼 또 이제 잘 모르는 구매자는, 아, 저 사람이 120만원 총 가격 주고 샀는데 90만원에 파는 거면 정말 싼 거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애초에 지금 CPU 가격이 16만원에 뻥튀기가 돼 있는데, 14만원에 뻥튀기 돼 있는데, 뭐 다른 부품들도 다 조금씩 뻥튀기 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샵다나 가격주는 보는 거랑, 그리고 지금 물건이 품절돼서 가격이 엄청 비싸게 올라 있는 거를 착각해서 그 가격대로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2번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이 경우에 일반 판매자라서 그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업자들도 가끔 그런 짓을 해요. 현금 최저가로 매기는 게 맞는데 어떻게든 최대한 총 금액을 올려서 그거에 비교해서 정말 싼 것처럼 보이게 눈속임을 하는 거죠. 이 얘기하면 또 빛이 좀 바뀔 것 같은데, 여튼 2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3번을 얘기할게요. AS가 없는 중고 제품을 사는 거는 언제 고장나서 버릴지 모르는 제품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너무 심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나는 뭐 AS 안 받고 컴퓨터 5년 6년 잘 썼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부품들이 보통 3년에 AS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왜 3년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제가 PC방 하시는 형을 알고 있어요. 봉파리 PC방이라고 저 본명동에 대전에 하는 PC방 하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의 PC가 2년 시점까지는 그래도 불량이 좀 덜했는데 3년 될 때부터 불량이 정말 많이 났거든요. 근데 꼭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9년차 판매업에 있잖아요. 판매를 해보면은 한 3년쯤 지날 때부터 고장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3년 전까지는 불량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유통업체들이 AS 우리가 책임진다 해도 크게 손해를 안 보는 편이에요. 근데 그 3년이 지나면 불량률이 올라가니까 딱 기간을 3년으로 정해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3년이 지난 제품은 고장의 빈도가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샀는데 얼마 안 돼서 고장났어. 그러면 이제 판매자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그럴 거야? 못해요. 판매자에게 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받았을 때 멀쩡했으면 이거는 사용자가 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중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진짜 AS가 얼마 안 남았거나 아예 없는 제품 샀다. 그래픽카드 예를 들어 뭐 1080Ti AS 1개월 남은 거 쓰다가 딱 고장났어요. 딱 2개월 지났을 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딱 2개월 지났을 때 고장나면 그냥 40만원짜리 껌 사먹은 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아요. AS 기간이 매우 짧거나 없으면 웬만해서는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품들도 AS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명시 안 하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구매자는 착각을 해요. 2070 슈퍼맨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 당연히 AS가 풀로 빵빵한 게 있겠네. 묻지도 따지지 않고 사는 거야. 이게 이 골아픈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경우가 이거예요. 9세대 제품,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1080Ti를 쓰고 있어. 근데 1080Ti가 교체해줄 물건이 없는 거야. 버퍼 물량이 그런데. 근데 이게 쓰다가 고장이 나서 A에서 보냈더니 2080 슈퍼로 바뀌어서 오네. 심지어 막 미개봉 새 거거나 운이 좋으면 아니면 리퍼 제품 오거나 그렇게 와요. 그러면 1000 시리즈 쓰다가 2000 시리즈로 바뀐 거죠. AS는 어디 따라갈까요? 당연히 구형 제품 기반으로 가는 거예요. 1080Ti면 지금 AS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거거든요. 2000 시리즈 새거 받아봤자 아니면 리팔로 받아봤자 AS 기간은 구형 제품 따라갔기 때문에 조금만 쓰면 AS가 완료가 되는 거야. 그래서 AS가 없는 제품을 신형인 것처럼 뭐 파는 거지. AS 기간 아예 안 적어놓고. 그럼 또 구매자가 확인 안 하고 샀네. 그러면은 아 이상하게 쌌는데 이게 AS가 없어서 싼 거였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양심적으로 폐기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안 해준 사람도 있으니까 이거 주의해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직구품. 직구품은 국내 AS가 되지 않아요. RMA 하면 됩니다. 되는 거 아는데 RMA는 적어야 될 서류도 많고 이메일로 접수도 해야 되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불편해요. 나 영어 잘 못하거든.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RMA 몇 번 받아본 적 있는데 그것도 있고 물론 짧으면 뭐 일주일 만에 왔다 갔다 해서 받을 수 있는데 길면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RMA는 국내 AS하고는 진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RMA 제품 똑같은 제품이라면 저는 15%에서 20%는 더 써야 된다 생각해요. 그 불편함을 감수해서요. 원래 AS 비용이 제품 총가격의 10% 정도는 붙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더 까서 팔아야지.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직구품 RMA 할 줄도 모르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직구품 싸다고 덜컥 물면 안 됩니다. 내가 겪은 적이 있는 내용이에요. 딴 데서 직구품을 샀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고장이 났어요. 신현조님 이거 RMA 저 할 줄 모르는데 대신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들고 오더라고. 어디서 중고 샀는 거를. 제가 그거 못 해드려요. 저도 매우 바쁜 사람이에요. 본인이 공부해서 해야 돼요. 그런 거 할 자신 없다. 그럼 직구품 피하셔야죠. 저거는 진짜 잘하는 사람이 사야 되는 제품.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정상적인 유통 경로가 아닌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싶을 텐데 뭐 한성 완제품 컴퓨터 아니면은 델의 완제품 컴퓨터 같은 거 아시죠? 그 안에도 뭐 2070 슈퍼가 들어간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1700F라든지 뭐 9700이라든지 이런 잘 팔린 제품들이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을 업그레이드한다고 빼서 중고로 팔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서 뒤로 빼돌려서 팔거나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정상적인 유통 경로가 아니니까 제품이 등록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국내 유통사에서 AS도 못 받겠지만 해외에서도 AS를 못 받는 그냥 AS가 안 되는 제품이에요. 설옥 새 제품 혹은 민트급이라 하더라도 이 세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하실 거예요. AS가 없거나 받기 힘들거나 짧거나 저런 것들은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알고 사거나 아니면 확실히 일반 제품보다 많이 저렴할 때 살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진짜 많이 저렴해야 돼요. 나는 10%면 안 사. 딴 거보다 10% 싸다 하면 안 사. 20% 30% 싸다 그러면 좀 살만한데 하고 좀 땡길 겁니다. 중고는 어디까지나 가격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다섯 번째, 너무 쿨매거나 직거래를 기피하는 경우는 일단 의심하고 보세요. 이거는 제 경험담인데 제가 사기를 두 번 당했어요. 일단 직거래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본인이 직업상의 이유로 직거래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주말에도 일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 통장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된 거기에다가 민증도 받고요. 운전면허증도 보고 제품 사진까지 그분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었죠 당연히. 야 이 정도인데 설마 거짓말 하겠어 싶었어요. 자기 통장하고 민증을 보여줬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고소하면 바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사기했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됐나고요? 잡혔어요. 제가 신고해서. 잡혔는데 배째라 몰라. 난 수십 명한테 지금 해먹고 까빠 한번 더 갔다 오면 되지. 나는 그거 책임 못 져. 배째라 그럽니다. 그건 뭐다? 잡아봤자 내한테 돈이 들어올 게 없는 거야. 민사하면 되지 할 수가 있어요. 형사처벌이 됐으니까. 민사도 그 사람이 뜯어낼 돈이 있을 때 뜯어낼 수 있는 거지. 그냥 까빠 들어가고 배째라 해보면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사기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거래는 어디까지나 조심해야 되고
너무 쿨매일 때는 두 번, 세 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걸 쿨매일 놓치더라도요. 와, 너무 싼데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돈을 주잖아요. 끝난 겁니다. 사기 당한 겁니다. 그리고 직거래 안 하려고 자꾸 말 돌린다, 취소한다 그러면은 그냥 사지 마세요. 심지어 요새는 머리를 써서 심각 그 엄청 많이 쿨매매 의심하잖아요. 적당히 싸게 파는 사기꾼도 있습니다. 새거 가격보다 한 2만원 싸게 이렇게 파는, 그러면서 미포장이라면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카드깡 한 것처럼. 그런 것도 있으니까 5번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두 번에 당했습니다. 업체 운영하는 이 신성조가 멍청하게 두 번에 당했다고요. 작자하고 사기치는 사람 이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3, 4번에 속하는 경우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3, 4번에 속하는 이제 판매자분들 지금 열받았을 텐데, 야, 신성조 저거 쥐뿔도 모르네, 싸면 살 수 있지, 아니 내 거 지금 팔지 말라고 저는 거냐, 이런 게 아니고 3, 4번에 있는 것도 사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판매자가 채굴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채굴 AS 보통 없어요. 없죠. 그리고 채굴이라 적혔으면 가격이 매우 쌉니다. 예를 들어 RX570을 6만원에 판다. 그러면 살만해. 왜? 수도 고장나도 뭐 6만원이면 부담이 별로 안 가잖아요. 1060급인데 플레이드 모션도 되고 아직 웬만한 게임 다 돌릴 수 있는 RX570이에요. 근데 6만원에 판대. 그러면 좀 수도 고장나는 거 감사할 수 있지. 싸니까. 매우 싸니까. 그런 거예요. AS가 없다고 무조건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확실히 저렴하다면은 감사하고 살만합니다. 근데 이 확실하게 저렴하다는 게 진짜 조금 사서 저렴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RS570 일반인들이 파는 시세가 얼마예요? 11만원 정도에 팔아요. AS 남아있는 것들, 한 2년 남아있는 거. 그러면은 6만원이면요 거의 절반값이죠. 그 정도면 살만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반대로 얘기하면 3, 4번에 속하는 건 딴 제품보다 좀 저렴하게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고작 10% 저렴하다고 저 3, 4번에 속하는 걸 덜컥 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 그러면 또 중고를 사기에 좋은 시기는 언젠가요? 보통 꿀매물이 생성되는 시기는 신제품 발표 시기입니다. 요번에 3000 시리즈 신제품 발표되고 2000 시리즈 꿀매물이 상당히 시장에 많이 풀렸어요. 주식용으로 패닉셀이라고 하는데 3000cg가 정말 싼 가격에 좋은 제품 나올 것 같잖아.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그 2080Ti를 45만원인가 50만원에 던진 사람도 있더라고. 2070 슈퍼 산지 얼마 안 됐는 거 30만원에 던지고, 2080 슈퍼도 막 35만원에 던지고. 아, 지금은 이미 그 매물 없어요. 왜냐면은 눈치 좀 있고 약삭 빠르고 이거 잘 아시는 분은 이미 그걸 사갔어. 다 채갔어. 패닉셀 지금 끝난 거 아니에요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패닉셀이 보통은 한 6일, 7일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나온 족족 팔려서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거지. 그 존버 타면서 새로 고침 열심히 눌러봐요. 그러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거 가격 진짜 심하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정말 싼 가격에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잘 확인해서 업어오시면은 저렴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아, 그 8번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수율 아니면 특별 에디션, 뭐 어디서 샀다, 누가 조립해줬는 정말 좋은 제품이다, 아니면은 몇 주년 기념 에디션이다, 또 한정판, 미개봉, 수율 미확인, 이런 용어에 현혹되지 마세요. 일단 수율 미확인은 거의 99%가 사기고요. 이거 99% 사기예요. 미개봉이라고 하면서 개봉품 재포장해 파는 사람도 꽤나 있는 편이고, 한정판이 의미가 있을 때는 이게 진짜 구하기 힘든 한정판일 때입니다. 근데 중고장터에 나오는 한정판 중에서 특히 PC 부품 중에서 이게 의미 있는 한정판인 경우는 드물어요. 뭐 20주년 한정판 가면서 무제한으로 팔았던 그런 제품들. 그런 제품일 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거는 거의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 특별 에디션도 누가 조립했다 이런 거 안 중요해요. 중고 뭐 누가 조립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더 싼 게 좋지. 신성조 에디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뭐 아무 의미 없어요. 싸면 좋은 거지. 최고의 수율도 이쪽 애매한 게 조건에 따라서 수율이라는 게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한 만큼 수율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중고 제품 특성상 제품이 정상적인 게 같으면은 이거 사기라고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고사로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안 돼요, 그런 거. 입증할 방법이 없다니까, 저분이 사기 쳤다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에 어지간하면은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싼 거 찾는 게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거에 현혹돼서 조금 비싸게 사는 거 비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번 당부입니다. 중고가 늘 가성비가 좋지는 않다.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아마 최근에 그래픽카드 성능 비교표 한 10년 전 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CPU가 한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성능이 증가해 온 거를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꼭 한번 보세요. 이유가 있는데요. i7이면은 다 좋은 줄 알고 1세대 i7 아직도 1세대 i7 혹은 3, 4대 i7 사시는 분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왜? 컴퓨터를 어설프게 알고 있거든. i7이면 그냥 좋은 줄 알아. 근데 실질적으로 이 i7이 현세대 i3보다 못해요. 현세대 i3 몇 코어 몇 스레드입니까? 4코어 8스레드예요. 이때 1세대나 아니면 뭐 3, 4세대까지 i7 DDR3 메모리 쓰는데다가 똑같은 4코어 8스레드예요. 심지어 클럭도 더 낮은 경우도 많고요. 그럼 얘네들이 DDR4의 현세대 i3를 이기질 못해요. i7인데도 10세대 i3를 못 이긴다고요. 근데 이걸 몰라요. 심지어 6700 같은 경우에는 가격조차도 현세대 i3나 i5랑 맞먹어요. 7700이나 근데 몰라요.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막 7700K를 28만원 주고 뭐 보드값 포함해서 35만원 주고 막 사시더라고. 진짜인가요? 보면 알지. 여기 들어서 7700 쳐봐. 7700 치면은 이 가격에 있고 심지어 산다는 사람도 있어요. 25만원이면은 6코어 11스레드짜리 1400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고가 늘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닙니다. 꼭 있잖아요, 성능 비교를 해보세요. 본인이 살려고 하는 제품이랑 새 제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성능 교차를 비교하시고 분명히 메리트가 있을 때 중고 제품 사는 거예요. 왜? 서로 똑같다더라도 중고는 사면 안 되지. AS기간 남아있는 새 거랑 AS기간 없는 중고랑 어디 비교를 됩니까? 나는 이 AS기간이 3년이면은 가격을 20% 더 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AS, CPU는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CPU는 고장이 잘 안 나니까. 근데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불량 빈도가 꽤나 높은 편이고 그리고 CPU만 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구형 CPU 사면 뭐다? 메인보드도 구형 메인보드 사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그 메인보드는 수명이 길지 않아요. 어? 그럼 고장나면 못 돼? 새로 사면 되죠. 새로 산 것도 중고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했을 때 기대 수명감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새로 나온 요새 신형을 잘 받쳐주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중고가 늘 가성비가 좋은 건 아닙니다. 잘 고민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한 23분 동안 중고를 사실 때에 대한 팁을 알려드렸어요. 판매자한테는 어찌 보면은 사실 짜증나는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중고 팔아야 되는데 저 신성조가 아니 저거 대도 안 한 얘기 같은데 아 저런 얘기해서 내 파는 걸 막고 있네. 혹은 중고 업자분들 보시면은 좀 짜증날 거야. 와 아니 중고 무조건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중고를 처음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구매를 예정 중인 사람들이 너무 컴퓨터를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욕먹을 거 각오하고 약간의 팁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자막은 오늘 영상은 굳이 달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여기에 9가지 항목을 적어놨으니까 저것만 봐도 내용은 이해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잘 이해가 안 가거나 발음이 새는 거는 밑에 댓글로 물어보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태풍 조심하세요.